밤사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적은 편이지만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특이한 점은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구름은 금세 물러나겠지만요. 그 뒤편으로 황사가 유입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그중 일부가 서해안과 남부 지역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실시간 농도를 잘 확인하면서 다니셔야겠네요. 기온은 가을답게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요. 광주와 강릉 19도, 대구는 20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과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는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